클론 출신 DJ 구준엽, 대만 배우 서혜원 부부가 주걸륜, 쿤닝 부부와 회동했다. 주걸륜은 6월 27일 개인 SNS 스토리에 구준엽, 서혜원 부부와 만난 영상을 게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날 식사 자리에 함께한 라이너. 아내 쿤닝과 나란히 앉은 주걸륜의 테이블에는 서혜원 서희재 자매, 서혜원의 남편인 구준엽, 그리고 톱 가수 임준결이 둘러앉아 있다. 영상 속 주걸륜, 쿤닝 부부와 구준엽, 서혜원 부부는 한 레스토랑에서 마술을 보며 신기함을 표하고 있다. 특히 구준엽, 서혜원은 마술사의 지시에 따라 와인잔에 손을 대는 등 마술쇼를 즐기고 있다. 구준엽 역시 28일 개인 SNS에 주걸륜과의 투샷을 공개, What a wonderful night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들은 카메라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두 콥스타들의 만남은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들의 훈훈한 비주얼 또한 인상적이다. 한편 구준엽은 지난 3월 8일 대만 톱배우 서혜원과 결혼을 발표했다. 과거 교제 후 결별했던 구준엽, 서혜원은 20년 만재회 부부의 연을 맺었다. 최근 TVN 6회즈 온 더블럭에 출연한 구준엽은 결혼식 계획에 대해 결혼식보다는 파티 정도로 화려한다 라고 밝혔다. 구준엽이 출연한 TVN 6회즈 온 더블럭이 지난주에 이어 2위에 올랐으며 구준엽은 출연자 화제성 부문 1위에 올랐다. 최근 대만 톱스타 서혜원과 러브스토리로 주목받는 가수 겸 미술작가 구준엽이 대체불가 토큰 NFT 발행을 통한 ESG 기부 활동에 나섰다. 구준엽의 소속사 레이빌리지는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를 가치로 내건 기획전 AK 빅픽처 인포 네스트의 선을 보이는 작품 어머니의 NFT 버전이 공개와 동시에 7만여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고 28일 전했다. 생활 속 타이프를 소재로 작업한 할머니는 원화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작품이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의 업비트 NFT 채널을 통해 지난 22일 본 전시에 앞서 공개됐다. 이번 NFT 발행에 따른 수익금 일부는 두나무 및 산림청 산하기관과 함께 도심 속 복지시설과 병원에 작은 숲을 조성하는 사업에 기부한다. 구준엽은 향후 미술 작품 활동을 통한 기부, 즉 아트 도네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레이빌리지는 현재 대만에 체류하는 구준엽은 올 하반기 첫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작가의 장점을 살려 원작 과외를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전시, 음원 제작을 결합한 NFT 발행, 메타버스 전시까지 차별화된 하이브리드 전시를 기획 중이라고 전했다.